데이터 블로깅 및 사전 정리하는 방법을 실습을 해볼 텐데, 이거는 기존에 했던 것들을 우리가 갖고 와서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요. 금방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에 스크립트를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한 5개 별도로 쪼개서 만들어서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데이터 블로깅 및 사전 정리를 할 거고요. 기존의 거에다가 조금 추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추가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금방 별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데이터 블로깅 및 사전 정리에 대해서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모델들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모델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 데이터를 하나를 써야 되죠. 그래서 좀 우리가 스크립트를 좀 분리해서 쓸 겁니다. 분리해서 쓸 텐데, 처음에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전 처리하는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스크립트가 만들어지면 그 이후에 각각의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모델들에서 그걸 불러 갖고 와서 각 모델별 최적화 모델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각 모델별 각 분석 방법별로 최종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중에서도 가장 최적화된 방법론을 찾아내는 그 순서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델 비교 방법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데이터 정리하는 방법, 갖고 와서 정리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만들었던 데이터들이 있으니까요. 그 파일을 갖고 와서 우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종 모델에서 앞부분에 갖고 왔던 거 있었죠? 그래서 라이브러리부터 해서 우리 데이터, 훈련용 데이터까지 여기 있는 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데이터를 그대로 쓸 거니까요. 우리가 갖고 온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지고 할것 같으면은 새로운 데이터를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갖고 와야 되겠죠? 라이브러리를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타이디 모델, 그다음에 스키말, VIP 이렇게 해서 모델들을 라이브러리를 호출해 갖고 왔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갖고 와야 되죠. 그래서 뱅크 TV라는 데이터를 갖고 오고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본 거, 요거 그대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앞에부터 기초 모델 최적화 모델 하면서 넘어와서 지금 문제가 없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보시려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여기부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앞단에 이제 기초 모델부터 해갖고 왔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델들을 이제 그 스크립트를 갖다가 그냥 쓴 겁니다. 이제 작업할 시간이 없고 그대로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전처리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하려고 그러면은 이 작업을 처음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이렇게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갖고 와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팩터 처리 해주고요. 필요 없는 변수도 제거해주고 데이터 탐색해서 확인해 보시고 베이스라인 어큐러시, 그다음에 훈련용 테스트 데이터 분리를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 것까지. 자, 해서 데이터가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는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몇개 모델을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뭐 랜덤 포레스트나 로지스틱 또는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 텐데, 그렇게 만든 모델들을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하나만 갖고 계속 쓸 겁니다. 그러니까 전처리 작업하기 위해서 별도로 우리가 해주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쓸때 연동이 안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변수로 다 저장이 돼 있는 상 저장이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분석한 데이터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요.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여기 하나만 더 추가해 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를 추가해 줘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교차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죠? 베스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K-폴드 방법이라든가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쓰는데, K-폴드 방법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교차 검증용 데이터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여기서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우리 최종 모델에서 사용했던 거를 여기서 교차 검증 모델 데이터를 우리가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자, set.seed로 하시고요. 1, 2, 3으로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시드는요. 그 다음에 뱅크 언더바 폴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V 폴드 언더바 CV 해 주시고 우리가 트레인 언더바 데이터를 사용할 거고요. 폴드는 3개로 이렇게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드 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 검증용 데이터 3개의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언더바 폴드 해서 만들어 보면 이렇게 3개가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3,500개의 데이터, 그죠? 3,750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2개, 이 안에서 또 트레이닝 데이터 안에서도 훈련용, 검증용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졌으니까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폴더를 우리 스크립트를 하나 별도로 또 만들어서 얘는 종료하고요. 스크립트를 하나 더 별도로 만들어서 이제 추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는 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앙상블에 대한 일종인데요. 앙상블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결정나무, 의사결정나무 트리 있죠. 결정나무 트리에서 파생된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앙상블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앙상블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모델을 모델들을 종합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지금 하는 거는 모델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 모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앙상블 학습은 그거보다는 좀 더 다른 개념으로 모델들을 여러 개 이용을 해서 그 중에서 그거를 이제 연합해서 쓴다. 앙상블이라는 건 이제 혼용해서 쓴다는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다수결 투표 방법이 있고요. 배깅 부스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투표 방법은 동일한 훈련 세트를 가지고 여러 개의 모델들의 결과를 이용해서 맞다 틀리다를 검증하는 방법이고요. 배깅 방법은 훈련 샘플에서 별도로 훈련 세트를 추출해서 동일한 훈련 세트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는 것을 배깅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랜덤 포레스트가 배깅 방법의 일종인데 우리 의사결정 나무 트리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만 우리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스팅은 훈련 샘플을 뽑을 때 요걸 이제 K폴드 방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쓰는 방법인데 부스팅은 그게 아니고 분류를 해서 잘못 분류된 모델이 있으면 50%씩 이렇게 다시 바꿔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모델 하나를 가지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배깅 방법은 이제 모델을 데이터를 쪼개 가지고 우리가 모델들을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중에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에서 이제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K폴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연관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스팅은 여기서 뽑은 걸 가지고요. 모델을 한 다음에 결과값이 좀 안 좋으면 그 중에 반은 버리고 또 반은 또 바꿔주고 해서 데이터를 계속 바꿔주면서 모델을 훈련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반수 투표 방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과반수 투표 방법은 뭐냐면 훈련 세트가 있으면요. 이 훈련 세트를 가지고 모델을 훈련할 때 우리가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또는 디시전 트리, 뭐 KNN 여러 가지 이제 분류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델들에 의해서 이 훈련 세트를 넣어서 집어넣으면은 이 값이 이제 맞는 게 있을 거예요. A 지금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타겟팅 변수가 있었죠. 그죠? 계속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대출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퍼스널 론을 이제 한 사람을 우리가 지금 계속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퍼스널을 한 거를 예측한 거를 이제 쭉 나오겠죠. 모델들마다. 그 모델들마다 다 동일하게 예측할 수도 있지만은 얘는 1번, 얘는 이제 론이 있다, 얘는 yes, no, yes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모델들이 있으면 다섯 개 중에 만약에 뭐 극단적으로 3대 2로 쪼개졌다. 그러면 세 명이 조금 더 많은 게 이제 맞겠죠. 그러면 얘를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로 이해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예측할 때 모델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고 다수의 모델을 이용해서 다수 모델의 결과치를 가지고 우리가 보팅 방법을 통해서 그중에서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예측 값을 찾아가서 우리가 분석하는 겁니다. 이 훈련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훈련할 때 그렇게 훈련해서 최종 훈련 모델을 세팅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깅 방법은 훈련 세트를 이제 쪼개 가지고 별도의 훈련 샘플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실시해서 하는 건데요. 이때 이제 중복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 K폴드 방법하고 좀 틀리죠. K폴드 방법은 중복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10개로 쪼갠 다음에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이 K폴드 방법이고요. 부트스트래핑은 이제 중복을 허용해서 만약에 한 샘플에 대해서 여러 개가 동시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그냥 흐트러뜨리면서 거기에 특별하게 중복을 허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훈련 세트를 집어넣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모델이 하나입니다. 하나의 모델에 분류 세트를 여러 개 놓고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우리가 모델에 그 알고리즘 그 최적화 모델 시킬 때 K폴드 방법을 썼는데 이제 K폴드 대신에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해서 데이터를 이걸 이용해서 넣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배깅입니다. 배깅은 그 아까 전에 본거그 방법인데 그중에서 랜덤 포레스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랜덤 포레스트는 배깅의 일종인데요. 그중에서 디시즌 트리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이렇게 우리가 트리 하나만 가지고 합니다. 이거의 모형은 간단해요. 뭐냐면 트리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 것보다는 트리를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트리를 여러 개 만들 때 인데 이 트리를 이용을 할때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변수들 중에 뭐두 개만 집어넣고 세 개만 집어넣고 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100개, 1000개를 돌립니다. 똑같은 모델을요. 디시즌 트리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모델들이 훈련 모델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훈련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다시 그거를 종합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 과정은 뭐냐면 디시즌 트리 하나만 가지고 분석 모델을 만드는 거는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보다는 다수의 여러 개의 나무를 만들어서 숲을 이용하자. 그래서 이제 포레스트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게 디시전 트리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한 그루는 트리인데 그 트리들을 여러 개 모아서 우리가 하게 되면 이제 숲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나무들이 막 여러 개가 있는 나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똑한 한 놈보다는 이제 보통의 여러 명의 사람의 의견을 취합해서 쓰는 게더 정확도가 높을 거다라는 기본 가정을 가지고 이제 쓰는 방법이 랜덤 포레스트 방법입니다. 우리가 디시전 트리하고 랜덤 포레스트하고 같이 연결해서 많이 쓰입니다. 자, 부스팅 방법인데 부스팅 방법은 샘플을 뽑을 때 이렇게 바꿔주는 방법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틀린 게 있으면 틀린 부분들을 반으로 이제 데이터들을 계속 잘못 분류된 데이터들을 쪼개가면서 재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설명을 했으니까요. 우리 랜덤 포레스트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메타 조정하는 방법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개별 모델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 텐데요. 개별 모델에서 최종 모델을 만들 텐데,
우리 랜덤 포레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랜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모델 만들어야 되죠? 네. 모델 맞는데 모델은 이제 튜닝 모델을 만든 겁니다. 튜닝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튜닝 모델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CPU가 몇 개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PU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를 돌리고 모델을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데이터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옵션을 튜닝을 할때 조건들도 많이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게 됩니다. 특히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랜덤 디시전 트리를 뭐 100개, 1000개 이렇게 만들어서 돌리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소모가 되고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더 하기 위해서 좀더 쉽게 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CPU를 확인을 해서 그 CPU에 있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면 훨씬 더 시간이 절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course라는 거를 해서 우리가 코어가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을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parallel이라는 우리가 패키지 안에 뭐가 있냐면 detect course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걸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course 해가지고 몇 개가 제 컴퓨터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어가 8개가 있네요. 동시에 8개로 우리가 CPU 8개로 동시에 작업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RF 언더바 모델을 설정을 해 볼게요. RF 언더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랜드 언더바 포레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랜드 언더바 포레스트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옵션들을 시정해 줄수 있는데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엠트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엠트리라는 아규먼트를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튜닝을 하겠습니다. 그죠? 튜닝을 해야 되니까 튠으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미니멈 n을 값도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 얘도 튜닝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스라는 게 있는데 트리스를 세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는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가 모델을 적합도를 올리는 겁니다. 랜덤 포레스트라는 말 자체가 숲이라는 말이죠. 그 숲을 이루고 있는 거는 이제 나무들이죠. 그래서 트리라고 하는 거를 몇 개를 이용을 해서 숲을 만들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10개 정도만 해볼게요. 원래는 이게 100개, 1000개, 기본적으로 하는 1000개 정도 이상 우리가 트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면 정확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워낙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요. 한 10개 정도만 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를 해보고요. 우리가 set underbar engine을 이용해서 우리가 엔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랜드 포레스트는 실제로 보면은 랜덤 포레스트라는 거를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한세 가지 정도의 엔진이 있습니다. 레인저라는 엔진이 있고요. 랜덤 포레스트라는 엔진이 있고 스파크라는 엔진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인터넷으로 뒤져보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는 랜덤 포레스트라는 우리가 엔진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 F가 대문자입니다. F를 꼭 대문자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num.threa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um.thread라는 거를 우리가 위에 있는 course라는 걸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이제 여기에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8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여기다 8을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course라고 하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우리가 스크립트를 가지고 다른 데서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course라는 걸 해보고요. 엔진을 세팅을 끝났으니까 이제는 set mode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set mode에서는 우리가 regression이냐, classification이냐 하는데 우리는 지금 classification을 하고 있죠. 분류를 하고 있는 거니까 classification이라고 세팅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translate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